건설공사비 지수. 건설공사비 지수는 건설공사에 들어가는 직접공사비 기준으로 특정 시점 물가를 100으로 하여 재료, 노무, 장비 등의 물가 변동을 추정하기 위해 만든 가공자료야. 왜 만들었을까? 필요성. 제일 큰 건 에스컬레이션, 즉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의 기준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공사비를 표준품셈에 의거하지 않고 실적공사비를 축적해서 다음 공사의 예정 가격을 산정하는 실적공사비 적산 제도를 시행하는데 계약 시점에 따른 물가 차이를 감안하기 위해 필요해. 그리고 크게는 건설 관련 물가의 변동을 예측하고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자료로도 쓰이지. 그럼 건설공사비 지수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먼저 외워. 2005년, 즉 한일 월드컵에서 3년 뒤에 연평균 지수를 100으로 산정한 거야. 조사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은 앞서 말했듯 부가가치, 즉 영업잉여, 간접세 등을 제외한 직접공사비를 구성하는 품목이고 그 품목 중에 1000분의 1 이상의 비중을 가진 품목 중에 가격 자료를 찾을 수 있는 75개 품목을 선정하고 그 75개 품목을 물가지수 3방목하고 연결해서 232개 세부 품목을 다시 선정해. 어렵지? 대충 건설 관련 품목 75개를 고른 다음에 또 그 연동되는 세부까지 다 해서 232개로 늘리나 봐. 자료의 기준을 다시 정리하자면 가중치는 한국은행의 2005년 생산자 물가지수 산업연관표 품목 75개를 생산자 물가지수 세부 품목 232개를 연결해서 산업연관표 가중치와 생산자 물가지수 가중치를 곱해서 최종 가중치를 선정한대. 가격 자료는 한국은행 생산자 물가지수를 기본으로 한대. 근데 그 생산자 물가지수에는 우물비가 없으니까 그건 대한건설협회 시중 노임을 활용한대. 암튼 중요한 건 한국은행 생산자 물가지수 2005년도 기준을 활용하고 직접 공사비 품목 75개를 물가지수 세부 품목 232개하고 연결해서 가중치를 곱하고 시계 대입해 지수 산출. 그럼 끝.